그렇습니다. 정말 뛰어난 가창력 두 분 노래 들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비법이 있다랍니다. 그 비법을 함께 보시고요. 김재희 씨가 이어지는 노래 누구라는 그 사람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방송인 이치양입니다. 팬 여러분, 오늘 제가 책을 한번 보다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금연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해무익한 것이 담배인데요. 담배에 길들여진 우리들에겐 금연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금연 계몽 운동이 확대되고 있지만 니코틴의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것이라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금연은 본인 자신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연 치료를 위한 심식 요법이 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운 후 녹차를 많이 마시면 담배로 인한 체내 독성을 녹차 잎이 흡수하게 되므로 독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담배 한 대 피울 경우 녹차 세 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니코틴은 체내에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에 수시로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어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해야 합니다. 담배 한 캔비를 피웠을 때 체내에서 25mg의 비타민C가 없어지고 10개 피를 피울 경우 10개분의 비타민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연가는 딸기, 감귤, 사과 등의 비타민을 섭취해야 합니다. 복숭아는 몸 안에 축적된 니코틴을 제거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담배 핀 후에는 입가심용으로 복숭아 한 입은 필수적입니다. 금연에 좋은 한방차로는 약초로 불려지는 오가피, 정향, 하수, 나복자, 진피, 감초, 산사자, 알로에, 오미자, 치자 등이 있고요. 나복자차는 가래 기침을 식혀주고 하수오는 중추신경에 대한 흥분작용과 진정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진피, 산사자는 니코틴이 체내로 배출되는 곳이 방광인데 이 기관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이 책 속에 들어있는데 다음 이 시간에 또다시 발췌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